오늘 주택법을 좀 하고 그다음에 국토개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농지법을 좀 했고요. 요약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택법을 일부러 했는데 오늘 요약집 235쪽 펴 보시죠.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나오는데 주택조합에서는 꼭 함자가 출제되니까 주택조합은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주택조합은 많은 사람, 다수의 구성원들이 바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는 리모델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이때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종류가 3개 있다. 이 종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종류를 세 가지로 꼭 아셔야 돼요. 먼저 지역 주택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특히 시험에서 이게 출제됐어요. 임대주택조합 아닙니다. 재건축 주택조합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결성되는 조합이고 재건축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일종으로서 등장하죠.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세 가지 명칭을 먼저 꼭 기하셔야 돼. 이것만 주택조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주택법상 이세 가지 조합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성하는가? 그 결성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설립 주체. 그리고 설립하게 되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자, 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하게 되는 주체가 이렇게 같은 지역을 우리 주택법에서 9가지 지역으로 크게 광역화시켜서 편제해 놓고 있는데요.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설립합니다. 이때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해 나가게 될때 적용은 같은 지역이란 전 국토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도 별도 하나 지역. 그리고 자, 여기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은 하나의 지역이고요. 충북 별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전라북도 별도 지역이고요. 전북. 그리고 여기, 자, 경북하고 대구, 여기도 하나의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은 하나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강주, 전남 하나죠. 그다음에 제주특별제도 하나죠. 이렇게 해서 9가지 지역을 편제해 놓고 있으니까 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경우 지역 범위를 정확하게 짝짓기해서 이해해 두시고 그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하게 되는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때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주택이냐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택잡을 결성하려면 그 주택을 건설하게 한, 주택을 건설하게 한 대지도 준비해야 됩니다. 대지. 오케이? 자, 그래, 이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게 되는 지역주택자부 경우, 어? 설립할 때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해 가지고요.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을 지역주택자부를 설립합니다. 인가 받지 신고하는 거 아니다. 허가 받는 거 아니다. 이때 설립인가 신청은 누구에게 갖다 하느냐? 이 주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요. 그 대지, 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 소지가 날 그 지역이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면 특별자치도지사, 팔도인 시군이면 시는 시장, 군이면 군수, 서울특별시 6대 광시에서는 자치구면 자치구청장. 그래, 이 자들한테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보세요. 이 다섯 명을 주택법에서는 약자로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설립인가 신청하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시도사가 아니라 특시장군수 자치구청장한테 인가 신청합니다. 이때 인가 신청해서 인가 요건 갖췄다 싶으면 이 인가권자가 설립인가 되어지고요. 설립인가 받으면 조합은 성립됩니다. 이때 이 지역 주택자부를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만 받으면 되지 설립등기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벌조합, 정비법상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고 30인에 등기함으로써 그 조합들이 성립되며 그리고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이 부여돼서 그 조직엔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등기 절차가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등기 없이 설립인가 받고 이 지역 주택자부에 설립되기 때문에 법인기 없는 사단으로서 조합이 설립됩니다. 여기에서 봐보세요. 이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이 조합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해 가지고요. 그 대지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주택 건설 예정인 대지 있잖아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지 준비해 가지고 그 대지에 대한 소유자한테 가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뭐 잔금까지 다 줘야 그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넘겨줄 건데 그 돈 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가를 신청하게 될 때는요. 그 대지 소유자하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이라도 주고 바로 이것 확보해서 이것 내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권은 그 토지 소유자하고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사용 승낙승 주라 해가지고 바로 그걸 첨부해서 내득돼 있는데 이때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단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80%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내야 설립인가 신청 시 바로 접수되고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몇 번 이상 확보해라고 그랬습니까? 80, 이거 알았어요. 이때 이 설립인가 신청해서 지역 주택집을 개설하려면 조합원을 모집해서 가야 되는데 이 조합원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냐면은 조합원 자격권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 한다. 그럴 때 이 같은 지역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지역주민일 것을 요구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지역주민일 것. 그리고 플러스 동시권인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지역주민인 세대줘야 돼요. 주택이 없는 친구야 돼요. 꼭 주택이 없어야 되냐? 아닙니다. 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인 세대주로서 이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럴 때에는 비록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이지만 큰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인 세대주도 이 지역 주택자 계산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자를 봐보세요. 이런 요건을 갖춘 자를 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바로 여기 보세요. 설립인가 신청할 때 미리 조합을 모집해요. 모집할 때 얼마를 모집해야 되냐? 여기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다 그러면 바로 50% 이상, 그것을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니까, 조합원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될까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면 500명 이상 모집해야 되겠죠. 만약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15명. 그렇죠. 근데 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최소 몇 명 이상? 20명.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때 이 주택건설 여기 보세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계산할 때에 여기에다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건설하게 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세입자들 빌려주는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분양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 여기다 임대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임대태로 건설 공급하는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 그랬을 때 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려는 그 세대수는 제한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임대택 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려는 세대수를 제한, 분양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려는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해. 자, 그 다음 봐봐요. 이러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조합설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다. 그러면 이 조합은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조합은 자격도 이제 확정되는 거죠. 그래, 동호수 이때 결정납니다. 몇 동, 몇 호 이런 것들을 결정나고 조합원 지위도 확정되는데 여기서 조합설립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조합설립 인가가 있고 난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체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로 가입케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원칙인데 외해가 있어요. 조합설 인가 받고 나서 국토교통부에 있는 전산망에다 이 지금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자들 이 자격권이 있는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바로 그 국토교통부에 있는 전산망에다 돌려봤더니 바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건설 그네 그들은 자격 미달이면 아웃됩니다. 조합원 지위
박탈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 주택 것을 예정세 대수 50% 이상으로 모집해가지고 조합설빙가 신청했는데 그런 조합원 자격 미달자가 속출한다. 그러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미달하면 그 숫자만큼 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합설 민가가 있고 난 후에도 충원을 시킬 수 있어요. 더. 이렇게 충원을 시킬 수 있다. 추가로. 그리고 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아까 1000세대라면 1000세대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더 모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로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얘네들한테 가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서 모집하면 되는데 이렇게 결혼이 발생해서 추가 바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승인 받아서 이렇게 추가 모집한다. 그럴 때는 추가 모집되는 자의 여기 봐봐요.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이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해서 이 조합원 자격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오늘 기준에서 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해서 조합원 자격권을 따진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언제를 기준해서 따진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해서 이 조합원 자격권을 판단한다. 종합적으로 이거 하시고 근데 이 조합설 민가가 있고 난 후에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게 되면 이 조합원이 갑이었는데 갑이 사망하셨다.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아들 하나가 있으면 이 자가 상승이 되는데요. 이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지를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자는 이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는 자식이지만 조합원지는 인정되어진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조합 설립인가 받고요. 여기 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자 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주택 건설을 위한 절차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 이때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은 몇 년 이내에 해야 할까요? 에? 누가 뭐라고 하신대? 다시 안 들려가지고 제가 몇 년? 오 좋아 2년 좋았어요. 역시 공부가 됐으니까 2년에 신청해야 한다.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2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는데 2년 꼭 아시고 이때 2년에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으므로 이 시장숙 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여기 봐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다 합시다. 승인 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조합은, 여러분이 저 지역주택자의 조합이 됐다. 101동 101호 이미 동호수 결정 났고, 그 다음에 조합비도 내고 계약금, 중도금 뭐 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진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양도하면 승계받은 친구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서 조합 등을 분양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관주가 안에서는 입주권의 전매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관주가 아니란 장소를 전제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지역 주택자업을 가입해가지고 조합주택 하나 분양받아보고자 여기까지 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있고 나서는 마음대로 바로 그 조합원 지위를 웃돈 받고 팔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때 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돼가지고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 취득하려는 자가 있다면 승계 취득하려는 자도 이 조합원 자격권을 갖추고 있는 자만
조합원지를 승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조합원 지위는 이어 봐봐요. 조합원 자격권은 설립인가 신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고시 떨어지고 나서 공사 진행해서 공사 끝났다. 그리고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받는다. 그리고 입주 가능하다. 그렇게 입주 가능한 날까지 바로 이 조합원 자격권은 계속 유지돼야 되지. 그 사이에 설립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그 사이에 이 조합원이었던 B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B가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지역주택자 가입에서 조합대 하나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그 입주 가능일 그 사이에 바로 다른 주택 하나 사버렸다. 큰 평수. 그래서 2주택자가 됐다든가 아니면 85점토를 초과하는 그 주택, 무주택자였는데 85점토를 초과하는 주거전용적 85점토를 초과하는 주택을 하나 취득 소유하게 됐다. 그랬을 때는 조합원 자격 바로 상실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여기 보세요. 이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어서 운영될 때에는 바로 조합임원 조합장 감사 이네들 선임하고 해임에 나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 봐봐요. 조합을 성립해서 운영할 때는 조합총회가 꼭 구성돼요. 조합 안건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과 총회인데요. 이 조합총회를 열어서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합니다. 이때 조합장 감사 같은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때에는 조합총회 열어서 의결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 건은 아주 중요한 건이니까 총회를 개최해서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해야만이 법적으로 총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몇 퍼센트가 출석해야 된다고요? 20%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조합원, 여기 봐봐요. 아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세대주야만이 바로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이 되는데 세대주의 그 자격을 일시 일정한 사유로 법정된 사유로 상실을 하더라도 시장수 구청장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인정해주면 조합원 지위는 그대로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역주택자를 결성해서 조합의 그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주택 분양받게 하게 될 때 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그때는 이 등록사업자 민간업체 뭐 현대건설 이런 자들 등록사업자라는데 이 지역주택자업은 그런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공할 수 있어요. 그때 공동시행 공동시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때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지역주택자업은 별도로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공동사업자로 간주해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등록사업자의 일정한 기축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하여서 이 조합원에게 손해를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지역주택자업과 관련해서요. 지역주택자 관련해서 여기 보세요. 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A가 귀하기 전에 따라 탈퇴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탈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조합에게 부담했던 어떤 비용이 있다. 그걸 상계해서 반환받았겠다면 언제든지 조합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조합원이 스스로 탈퇴, 제명 탈퇴 두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요. 제명됐다. 잘못해서 잘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명된 조합원도 이미 자기가 조합에게 부담했던 어떤 비용이 있어서 상계해가지고 받을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명된 조합원도
바로 저에게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허 주택잡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여기 보세요. 이 지역 주택잡 결산할 때 조합을 이렇게 조합에 가입해 이렇게 모집합니다. 자, 이때 조합을 모집할 때요. 모집할 때는 여기 봐봐요. 그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세력들 발견이라는데 그네들이 우리 조합원 모집하겠습니다라고 모집 조합원 모집안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모집신고. 모집신고 해가지고 모집할 때 이제 바로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됩니다.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그 조합원을 모집할 겁니다. 요건 구비하고 계신 분들은 계약금 뭐 2천만 원씩 들고 오세요. 해서 공개 모집 방법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공개 모집한다고 했는데 바로 결혼이 발생했어. 주택건설 예정세에 대해서 50% 이상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발생했다. 그때 추가로 그 충원 결혼을 충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모집한다. 그럴 때는 추가로 다시 재모집하겠습니다. 라고 재모집 신고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 답을 주세요. 신고. 오, 좋아, 좋아. 역시 공부 어마어마하니 했어요. 최고. 바로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왔고 꼭 중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을 한다. 이렇게 내가 중개사로서 중개업자로서 조합에 가입 알선을 시켰다. 그래서 자격금 맞추면 동호회에서 가서 계약하고 오면 돼. 이걸 선착순 방법이라고 그래. 그래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지역 주택답에 대하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요. 하나 더 봐보세요. 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 이 조합 설립할 때 조합 가입 알선 뭐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는 이 조합을 대행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이 일을 대행해서 해줘도 될까요? 할 수 없을까요? 1. 된다. 2. 안 된다. 답 주세요. 된다. 그렇습니다.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역시 기뻐. 된다. 역시 실력이 빵빵하네요. 역시. 야, 된다. 그래 이게 중요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도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아셔야 돼. 여기까지가 바로 지역주택자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주택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역주택자비요, 계속적으로 작년 재정 3년 동안 연타로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역주택자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설립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직장주택자로 갑니다. 이 조합에서 꼭 함께 나오니까 잘 이해해 두십시오. 자, 직장주택자 보겠는데, 직장주택자분 첫머리부터 보세요. 이건 누가 설립하냐. 설립주체는 이렇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만듭니다.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자, 이때 같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국가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친구들, 지방자산체에 대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법인. 법인 하면 바로 회사죠, 회사.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같은 직장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네들이 바로 결성하게 되는 조합이 직장주택조합인데요. 설립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말이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합니다만은 이것도 주택을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수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해 가고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지역주택자 같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봐봐요. 이해를 하고 설명을 잘 드려요. 여기 봐봐요. 이 지역주택자 같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는 바로 이 주택을 마련할 때에 그냥 모 사업체가 건설해서 공부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설립할 수 있어요. 공급받기, 집단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도 설립할 수 있어요. 자, 국민주택을 건설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중에. 여기 보세요. 자,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을 하게 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이 주택자는 이 군택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공급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체가. 이만큼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군택이에요. 우리가 국민주택 뜻 중요합니다 해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국민주택 뜻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몇 달째 지금 됐는데 국민주택 그래도 한번 대세김질 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겁니다.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무조건 그 지역의 읍면적일지라도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은 역시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하죠.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군택을 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군택은 무주택 세대원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여기 봐요. 이 직장주택집은 두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설립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도 있다. 그랬죠. 알겠나요? 자,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 목적 가지고 이제 금방 설명한 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직장 주택집을 설립하게 된다. 그럴 때 설립 절차는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똑같아 이거. 지역하고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설립 인가를 이네들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 신청해서 설립 인가 받으면 조합은 바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때 보세요. 이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지금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냐 이겁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조합을 모집해야 되는데 똑같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모집해야 되냐 50% 이상.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냐 20명. 그러면 어떠한 요건을 갖춘 자를 조합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느냐. 조합은 자기 여건도요. 이거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일 것. 같은 직장일 것. 그리고 바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직장인 또는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올 수 있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이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조합 문제에서 인가 신청했던 인가 떨어졌다. 인가 떨어지면 함부로 조합은 교체할 수 없고 신규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아까 외에 똑같다 그 말이 이해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았다면 조합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몇 년에 신청해야 될까요? 2년에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설립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고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조합은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이렇게 알아. 똑같다 이쪽하고 흐름이. 이걸 이해해 두시고. 근데요 여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만 허용되는가? 직장만 허용된다. 이거 아시죠?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설립 절차가 설립인가 신청할까요? 설립신고 할까요? 설립 허가 받을까요? 나 좀 봐봐요. 1. 설립신고 한다. 2. 설립인가 신청한다. 3. 설립 허가 받는다. 4. 전혀 생각은 바 없다. 뭘까요? 자, 설립 신고 아주 중요한데 뭐 한다고요?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업 설립할 때는 뭘 한다고요? 설립 뭐 신고한다. 이해돼요? 설립 신고한다. 인가가 아니다. 설립 신고한다. 이때 신고는 똑같아 이거요. 알아두셔야 돼. 시장수 구청장. 그래 신고하면 신고증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증 나오면 바로 조합은 설립돼요. 여기 봐봐요. 이때 이런 목적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 나갈 때 여기 봐봐. 이 조합원은 어떤 자가 들어올 수 있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는 근로자일 거. 그리고 여기는 무주택자만 들어올 수 있다. 유주택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만,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직장 주택자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해.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될 때 여기 봐봐요. 이때 주택법상 이 국민주택을 모 사업체가 건설했다. 그러면 이 국민주택을 이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아까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했던 경우 인가받아서 설립된 경우 바로 2년에 사업계획 승인청에서 승인고시 떨어지고 나서 주택 건설해서 주택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자기들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 이겁니다. 달성했기 때문에 조합을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여기 봐봐요. 이 인가받아서 설립했던 조합을 해산한다 그때는 해산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받아서 설립했던 조합을 해산할 때는 해산인가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이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받았던 직장인들 목적 달성했다면 조합을 해산합니다. 이때 신고하고 설립했던 조합을 해산할 때는 해산인가 받을까 신고할까 하가 받을까? 답 좀 주세요. 답 좀. 오, 맞았어요. 해산신고. 신고하고 설립했던 조합을 해산할 때는 해산신고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 한번 이것만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잘 헤아려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설립하는 것이냐? 여기 보시죠. 이거. 바로 단독택이 아니라 공동택 소유자가 설립한다. 누가 설립한다고요? 공동주택 소유자. 설립 주체는 공동택 소유자다. 단독택 하면 틀린다. 뭐 하려고 설립하느냐? 여기 봐봐요. 주택을 뭐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있었던 주택. 지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이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리모델링 뜻은 알죠? 리모델링이 뭐예요? 답을 주세요.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말고 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동택이 노화되어서 기능이 쇠약해져서 그걸 크게 고치는 대수선행위 하고 그 전용면적을 확장공사해서 넓히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뭐라고요?
대수선하는 행위하고 뭐 한다고? 증축. 이렇게. 그래, 주택법상 리모델링선 대수선과 증축 말하고요.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바로 리증대 개해서 대수선, 증축, 개축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주택법은 달라요. 주택법은 바로 공동택만 리모델링이 허용되고 단독택 안 된다. 공동택에 대한 무엇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냐? 대수선하는 행위하고 증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조합 만들거든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리모델링 주택자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아가지고 조합을 설립하는데 설립인가 받았다 그러면 조합은 성립된단 말입니다. 이때 여기 보시죠. 이 여기 봐봐요. 리모델링 주택자를 설립하고자 설립인가를 신청한다. 그때 인가 신청서에 있다는 여기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인가 신청하게 될 때 내야했던 주택건설 대지한 사용원은 80% 이상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는 절대 내는 거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나요?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있었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80% 이상 사용원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는 거 아니다. 이것은 지역하고 직장일 때만 적용된다.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주택건설 예정세대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을 모집한다. 20명에서 모집한다 그랬죠. 지역하고 직장만 그렇지 리모델링 주택자분 이 공동택이 15세밖에 안 된다면 그냥 이 소자들이 리모델링해서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명 미만이어도 만들 수 있다. 20명 미만이어도 이상에도 만들 수 있다. 수의 잔이 없다. 알겠죠? 이걸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 봐봐. 이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대수선하려고 리모델링차 조합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경과인수가 찼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대수선은 이거 공동택 신축하고 나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모가 30세 미만이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받아서 건설 공급되는 건데 그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대수선은 10년이 경과했다. 이걸 입증해야 돼. 그리고 바로 이 세대수가 30세 이상이면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용검사받아서 사용하는데 사용검사받고 나서 바로 또 사용승인받고 나서 임시 사용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사용승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받고 최소한도 15년이 경과했다라고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증축인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빙가를 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때 이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년 이상 20년에 보면서 시도조례로 그 경과수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경과수가 경과했음이 입증되는 서류가 들어야 되고요.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리모델링 주택자를 설립하고자 설립인가 신청될 때는 이게 또 아주 결정적이에요. 결의증명서. 우리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의하는 증명서가 들어가야 돼. 결의증명서. 결의증명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야 한다. 여기 보세요. 이때 얼마의 결의가 있으면 입증되냐. 우리 돈 각출해서 각 세대 뭐 1억씩 각출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결의했습니다라는 결의증명서가 들어야 하는데 이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동, 이렇게 10동 있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지금 결성한다. 그럴 때는요, 여보세요. 전체 일대하고 또 그냥 한 동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 만들 수 있거든. 이렇게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요. 이때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및 동시에 있네.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이 입증돼야 돼요. 가반수 결의. 그리고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조합 설빙가 신청서 낼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음이 입증으로 서류가 들어가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서류야. 알겠죠? 이 수치는 어마어마 중요해요. 자, 이때 이 결의할 때 나 공사비 낼 능력 없어 나는 반대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정도의 결의만 있으면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인가 내줘버립니다. 그러면 인가 받으면 조합은 바로 만들어져. 여기 봐봐. 이때 설립인가 받아가지고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그러면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1. 있다. 2. 없다.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두 번에는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왔어. 반대파는 매도 청구서 내쫓는 거예요. 팔고 나가라 이거예요. 알겠죠? 중요하고 여기 봐봐. 이때 이 집의 소유자가 A인데요. 여기 봐봐요. 리모델링 주택자 결정할 때 동의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가 A 친구한테 소유권 넘겨줬다. 이렇게 동의한 자로부터 리모델링 대상에 대하여 바로 건축물 승계 취득한 자는 이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할 때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해버린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인가받아서 리모델링 주택자에 설립되면 여기 보세요. 설립되면 조합은 성립되는데 이때 설립인가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봐봐요. 아까 위에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그래요. 공사를 하겠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거든요. 관할 시장구 구청장한테. 이것도 역시 2년에 신청을 해야 돼요. 2년. 만약 2년에 이걸 신청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 봐봐요. 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 이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 이해당사자인 저 주택수자들 이사 갈 준비했습니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이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확보해야 하는 동의비율이 아주 또 중요해. 동의비율 여기 봐봐요. 저 리모델링 주택자비 지금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때는 얼마 동의 필요하냐.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얼마요? 50%. 그리고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 그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서 내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도록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봐봐요. 이 리모델링 주택자업도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업도 이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다. 그러면 목적 달성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을 해산하게 되는데 해산할 때는 해산인가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조합에 관한 시험에 나오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샅샅이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겠나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해보죠. 여러분이 혼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234페이지부터 보겠는데 234페이지 자,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 중요표 찾았나요? 찾았죠. 자, 그 나번 봐봐요. 나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바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한가 꼭 봐두세요. 알겠죠?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각 50%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만 동자 앞에는 1이 숨어 있어. 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수자 의결권을 각 얼마? 75% 동의 받아라. 꼭 받으시고 가번과 나번도 받으세요. 만약 이 공동택을 리모델링 하게 될 때 주도 세력이 입주자, 사용자, 관리자가 같이 연대서 한다 그러면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입주자 대표자가 추진할 때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오른쪽에 235페이지. 자,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분 누가 설판가? 공동택 소유자다. 이거 받으시고. 2번. 주택조합과 관련된 중요 내용에서 1번.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가? 시장수 구청장. 그리고 인가받아 설립했던 조합을 해산할 때 해산인가 받는다. 그런데 2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직장만 가능한데 그때는 뭐만 받는가? 신고. 해산할 때도 해당 신고. 그 다음에 3번.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동남이, 직장 동남이 이 두 가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만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주택을 리모델하기 위해서 리모델 주택자를 설립할 때는 바로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결의 증명서가 얼마나 필요하냐? 넘어가서 보면 아주 중요해. 1번. 아까 했죠? 결의 증명서. 자였나요? 그래. 안 읽어도 되겠죠? 전체는 각, 전체 구분서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그 각 통별 구분서 및 의결권은 각 가반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중요하고. 한 동만 리모델할 땐 그 동에 각 3분의 이상 결의 있어야 된다. 결의. 결의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결의가 나면 이 수치. 아까 동의받는다 그러면 75, 50, 75 이런 것들이 탁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헷갈리지 않고. 자, 밑에 손.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래서 마지막에 있다가 중요해. 2번. 동양 걸로 본다가 중요해. 손. 두 번째 손. 첫 번째 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있어. 5번 꼭. 그 조합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하고. 군택을 공급해서 설립한 직장주택집에 대해서 군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했고요. 6번, 7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끝에 있다. 탈퇴할 수 있다. 6-1번. 비용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요. 7번. 마지막에 손해배상 책임을 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다가 중요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 8번. 이 8번 잘 봐보세요. 조합원수에서 지역 가로 안에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앞에 주택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주택조합 할 때 주자 앞에다 써버려. 지역하고 직장 두 개. 지역, 직장. 그때 주택조합은 두 가지 업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한데 조합원은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20명. 이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계산할 때 가로 안에 들어가 봐. 임대대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 포함해서 그걸 계산한다? 제하고 한다? 제외한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9번. 자, 이 시장수 구청장은 마지막에 위반했다. 조합이라든가 이네들이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모셔서 11번. 주택조합 그 구성원은 조합 주거,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 업무를 밑에 공인중개사법이든 중개업자에게 마지막에 대응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자 12번 잘라해요. 이 두째 주 봐봐. 지역하고 직장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장수 구청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에 동함치고 모집해야 된다. 다만 바로 밑에 결혼충원 미달지원 재모집한다. 재모집에 따라 상관하니 그때는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 방법이다. 선착순 방법이다. 선착순 방법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3번 몇 년에 사업계획 승인해야 한다? 2년. 그 다음에 14번 큰 그 손만 봐봐요. 글씨 지역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이 근무상 질병치료자 위약 결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라도 시장 등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 있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 자격권 1. 지역에 따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기업과 니은을 묶어버려.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동시효권 이렇게 써놔요. 동시효권.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동시효권. 니은부터 보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종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들을 수 있다. 직장은 기업과 니은을 총정하면 된다. 기업니은. 같은 직장에 근무할 것. 니은이 그거고요. 같은 직장이죠.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거나 85종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직장에도 들을 수 있는데 세대주로서. 근데 단서 봐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까 설립신고하고 직장주택자 만들 때는 누구만 들을 수 있다? 무주택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밑에 별표 이거 꼭 봐두셔. 별표.
조합은 사망으로 지, 조합은 지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은 자격권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은 자격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합설 빙가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 또 충원된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서 판단드린다? 설립, 인가, 신청일 중에. 그 다음에 밑에 손을 읽어보시고 바로 가로 4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지역하고 직장 떠나미.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분 뭐가 있고 나서는 함부로 교체,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없는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합계획 승인을 받은 후 금틀입니다. 사합계획 승인을 받은 후부터는 아까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합원 지 양도 허용된다고 그랬죠? 그걸 취하시고 그 다음에 오로지도 모셔서 가로 5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를 비교해가지고 지역 떠남이 직장 떠남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할 서류를 6번이 중요하다. 6번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한 서류는 무슨 조합 무슨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만 되는가? 지역하고 직장. 이것은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서는 낼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옆에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할 서류는 바로 6번하고 8번 잘 받으셔. 6번 리모델링 결의 동함이 증명 동함이 결의 증명 서류를 내야 된다고 했죠. 결의 증명 서류를 다 줄 것이고 236페이지 박스 3조 그렇게 써놔. 236페이지 236페이지 박스 참조 아까 했죠. 아까 했죠. 236페이지 박스 참조 제일 위에 그걸 이거 복습할 때 딱 그거 봐야 돼. 그걸 내야 돼. 결의 증명 서류. 그리고 8번 대수는 10년 증축은 15년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조례로 정하는 그 연수가 따로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났을 입장한 서류 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선선 중요해요. 자 선선 보시면 여기다 줄 거 퇴직된 조합위원이 있다. 퇴직된 조합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지 않는다 중요하고 두 번째 선 마지막 봐봐 조합위원의 선임을 의결한 총회의는 조합은 얼마가 직접 출석해야 된다? 20% 엄청 중요해. 20 이거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조합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2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죠.